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대출 관리는 핀다 앱으로 하시고요. 예, 그래도 관리가 안 되면 직장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을 바꾸실 때는 조금 전에 나오셨죠? 에셋 플러스 자산운용 꽤 괜찮은 회사입니다. 지원을 고려해 보시면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선임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네. 판교에 있으신 걸로 아는데. 분당에. 아, 분당에. 분당에. 예. 분당이나 뭐 판교나. 예. 좋은 곳입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은 집이 좀 멀어서 그래서 안 옮기시는 걸로. 아니, 사장님이 보고 계셔서. 벌써 스카웃을 받으셨죠. 제안은 받으셨지만. 네. 네. 자, 오늘은 일본 시장이 많이 올랐네요. 일단 눈에 띄는 것 같고. 네. 중국 시장은 뭐 항생테크가 또 많이 내렸습니다. 네, 뭐 홍콩만 좀 어려운데 일단 뭐 일본은 어제 3.29% 빠지더니 오늘은 3.12% 또 올랐습니다. 예. 일단 엔화가 다시 좀 약세 전환했고요. 우리가 이제 달러엔이라고 하는 게 어제 109대 갔다가 다시 110 위로 올라갔는데 네. 뭐 큰 건 아닌데 어쨌든 약간 다우지수 따라가는 것 같고요. 뭐 일본은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중국 보면 상해 종합이 0.8% 올랐거든요. 나쁘지 않았어요. 뭐 상해 심천 전반적으로. 그런데 홍콩의 항생지수가 마이너스 0.63% 내렸고 여러분들 많이 특히 연금이나 이런 데서 ETF로 투자하고 계신 항생테크 지수가 1.81% 오늘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홍콩의 이제 테크주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여전히 좀 안 좋은데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럴 거라고 추정됩니다. 요즘은 뭐 추정되는 이유도 없어요. 어제 보면 일본이 그렇게 뭐 폭락하더니 오늘 올라가는 거 보면 아무 일 없었기 때문인데. 네. 참 매번 그 오를 때 내릴 때마다 추정해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그래서 뭐 왜 그럴까요? 그냥 그런 때도 있는 걸까요? 그런 하락이었으면 또 일본처럼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일단은 그 이쪽 그 홍콩의 중국의 그런 플랫폼 기업들 일정은 예. 6.18 쇼핑데이가 있었잖아요. 그 京东.com의 창립 기념일 예. 6월 18일을 기념을 해서 뭐 5월 말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을 했고 6월 1일부터 6월 18일이 공식 기간입니다. 뭐 주말까지 예. 이어지기도 했는데 여기서도 썩 뭐 감동적인 수치가 안 나와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중동의 거래 금액을 보시면 뭐 전년 대비해서 한 27% 늘었어요. 근데 작년에 33%가 늘었었거든요. 19년에 28% 늘었고 18년에 26% 늘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서프라이즈한 게 나오지 않았고 또 알리바바는 지금 뭐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리바바 뭐 작년에 뭐 중동의 두 배 이상 뭐 판매가 있었고 당연히 올해도 더 많이 팔긴 했을 텐데 이러면서 보면 사실 또 어떤 데이터가 있었냐면 5월에 네. 중국 이커머스 시장의 판매 규모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8% 증가로 굉장히 쇼크하게 나왔어요. 1년 전에 비해서? 네, 물론 작년 5월이라고 하면 뭐 코로나 이후로 좀 한참 많이 팔던 때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2019년부터 연평균 성장률도 5월 달 비교해보면 한 15%니까 네. 조금 둔화되고 있죠. 물론 이 기저에는 이게 뭐 전자상거래가 줄었다기보다는 여긴 침투율이 이미 30%가 넘는 나라니 네. 중국의 소비가 요새 좀 미지근합니다. 그거 계속 그런 데이터 나오는데 네네. 중국의 소비가 안 좋다. 네. 여행을 가긴 가는데 가서 돈 안 쓴다. 네. 그래서 왜 그런지 궁금은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소비 그 지표 데이터가 예. 나오는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중국이 크게 좀 빠졌었거든요. 원래 우리 시각으로 한 10시쯤 발표를 하는데 4시에 발표를 한 거예요. 아, 소비 지표를? 네, 그것도 딱 장 끝나고.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왜요? 좀 안 좋게 나오기도 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뭐 얼마나 안 좋으면 장 끝나고 발표를 하냐. 국가가 발표는 해야지 그래도 무슨 공시 늦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물론 뭐 아주 쇼크는 아니었는데 뭐 예상치 미달하는 소비 지표가 있었는데 일단은 뭐 지난번에 나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이 다른 나라랑 다른 거는 이제 소비 지원 이렇게 뭐 지원금 예. 재난 지원금 이런 게 좀 없었던 게 있었고 일단 뭐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네. 생산자 물가는 높아지는데 소비자 물가는
계속 못 오르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곤 있었죠. 그래서 네, 예. 이거에 대한 고민은 아마 전국 정부가 굉장히 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거기도 빈익빈 부익부가 당연히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이제 아마 각종 보조 그런 이제 구매 보조 정책, 뭐 이구안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건 어쨌든 이제 7월에 이제 뭐 공산당 창당 뭐 100주년 부터는 아무튼 좀 뭔가 나오진 않을까라고 궁금합니다. 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다 겪고 있고 네. 뭐 부익부 빈익빈은 뭐 어제 오늘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오히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 더 좋아지기도 하고. 네. 미국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중국만 안 좋은 건가요? 원래 이제 그 생산단은 예. 중국만 좋았잖아요. 중국, 그게 이제 미국이 그들을 그거 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도 경험을 했듯이 미국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과 예. 어쨌든 그 지원금이라는 게 소비에 굉장히 큰 그 재난지원금 예, 윤활유를 그렇죠. 하는 거고 예. 그게 또 소진됐을 때에 약간 쇼크도 있겠죠. 예, 중국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미국에서도 네 비춰볼 중국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뭔가 그게 자꾸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다고 이제 코로나 다 끝나가는데 뒤늦게 돈 붓기도 명무도 애매하고. 그러니까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 부진이 만약에 6.18 쇼핑데이 때문에 기다린 수요면 예. 6.18 데이터라도 좀 감동적이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왔고요. 예. 보면 이제 징동이나 핀두어뚜어 같은 후발주자들이 최근에 뭐 알리바바 점유율을 잠식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카테고리 확대라든지 신규 투자를 늘리고 있어서 그런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추정에서도 수익성 우려가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나마 성장하는 분야는 이제 음식료품 배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음식 배달이 아니고 예. 음식 요품 배달, 이제 마트 배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대표 기업인 이제 징동의 자회사 다다넥서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서는 6.18 쇼핑데이 기간에 이제 JD 다우자라고 해서 그 마트 배달 플랫폼인데 예. 거래 금액이 이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좀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 다다넥서스는 JD 다우자라고 하는 마트 배달 플랫폼과 다다나우라고 하는 이제 배달 대행 서비스 두 가지가 있는데 JD 다우자 서비스가 이제 10만 개 이상 마트들하고 가맹을 맺고 있고요. 1,400개 이상 도시를 커버하고 있고 사용자가 한 4,600만 명까지 좀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인데요. 이것도. 네. 그래서 뭐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뭐 슈퍼마켓 마트 배달. 네, 그걸 이제 배달해 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 3선 도시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예. 또 가전 뷰티 편의점 같은 이제 카테고리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쟁 업체들이 이제 막 커가는 시장이니까 뭐 알리바바에는 허마 신성이 있고 뭐 미스프레시나 딩동 마이차 이런 기업들이 또 IPO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기업은 뭐가 좀 다르냐면 다다넥서스는 기존에 있는 마트들하고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라면 창고를 지어놓고 신선식품을 배달하는 플랫폼인데 이 중에서 이제 미스프레시가 조금 앞서가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또 배달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징동이랑 다다랑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래서 예. 다다넥서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요 관련돼서 내용을 저희 이제 당사 정영재 위원이 정리를 해줬는데 요 인터넷 업종 담당하고 있어서 예. 그나마 이 음식료품 배달 쪽이 좀 그나마 성장을 좀 기대 계속 할 수 있는 쪽이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해줬습니다. 신선식품은 지금까지는 배달 이거 잘 안 되니까 직접 가서 사는 수밖에 없었죠. 인터넷 쇼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와야 되는데 다다넥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시간 안에 배달을 해주고요. 내가 누르면 뭐 허마신성 같은 경우는 30분 안에. 그 대신 대개는 우리나라는 그래서 냉동창고가 잘 되어 있는 뭐 이마트 같은 데서 네네. 직접 주문 받으면 다 배달까지 해주는데. 맞습니다. 예. 여기는 주문 받는 마트 따로 배달해 주는 네. 플랫폼 다다 따로.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다다넥서스고 이제 그 서비스 이름이 이제 JD 다우자라고 하는데 JD 다우자. 네. 아, 여기서 배송은 해 주는군요. 네. 주문이 들어오면 마트에서는 포장만 딱 해 놓으면 그 JD 그 다다넥서스 배달원이 가서 예. 집어 들고 갖다 주는. 우리로 치면 배달되는 슈퍼 뭐 배달되는 편의점 같은 건데.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플랫폼이니까 확장이 쉽죠. 그리고 이거 한번 배달시켜 보면요. 네. 옛날로 못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예. 처음이 어렵지. 예, 맞아요. 두 번부터는 쉬운. 점점 늘어나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미국 시장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네. 미국 시장은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지금은 또 갑자기 나스닥 선물이 한 0.26% 플러스로 가장 높은데. 나스닥은 오르는 거. 오늘
비트코인이 잘못하면 3만 불 아래로 내려가겠는데요. 그렇죠. 예. 올해 들어서 최저점인 것 같습니다. 그 좀 이따 이제 제가 그 우리 엔젤장의 궁금증을 좀 알아봐가지고 예. 그 엔비디아 말씀드릴 텐데 결국에 또 비트코인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비트코인 급락하면 채굴 뭐 하는 보람 없어질 거고 그러면 네. 채굴할 때 쓰던 엔비디아 제품 네, 그 얘기도 GPU 계속 이제 중고 마켓에 쏟아지겠네요. 네, 그 얘기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이란 대선만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6월 18일 날 있었고요. 예. 뭐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세이에드 에브라힘 라이시라고 하는 강경 보수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어요. 득표율은 62%였기 때문에 과반이 넘어서 결선 투표가 승리하게 됐고요. 근데 투표율이 48.8%로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어허. 지금 현 체제가 과거에 뭐 팔레비 왕조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걸 뒤엎은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 79년 이후 현 체제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고요. 예. 대선이 48.8이면 진짜 낮은 거죠. 뭐 개혁파 지지자들이 불만, 뭐 이미 유력 후보들을 헌법소위원회에서 탈락을 시켰고 또 이제 어데라 어차피 대통령을 라이시 이런 분위기라서 뭐 투표 의지가 상실됐다고 하는데 예. 뉴스 타이틀만 보면은 합의는 좀 물 건너간 것 같은 타이틀이 나왔어요. 어떤 타이틀이 국내에 나왔냐면 라이시 당선인 바이든 만날 생각 없다. 백악관 우리도 없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로 나왔는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라이시의 말은 사실은 이거예요. 핵 합의가 복원되더라도 예. 바이든을 만날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이거를 깬 건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핵 합의 회의장에도 미국은 배제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 합의 협상을 그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란하고 네. 다른 나라들이 하나 봐요. 네, 유럽의 주요 국가들 중국까지 해서 이제 뭐 이제 안보리 이제 그 국가들 이란이 오고 있는 건데, 예. 근데 미국은 이제 간접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백악관도요. 이런 사실 이런 얘기죠. 바이든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는 예.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인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이든은 라이시를 만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였고요. 더군다나 라이시 그 지금 당선인은 미국의 제재 대상 인물이에요. 근데 당연히 만나면 불가능한 거죠. 제재 대상자를 만나는 라이시가 어떤 인물인가 좀 보면 지금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최측근이고요. 이란. 예. 네, 아마 하메네이가 그 사망을 하면 차기 최고 지도자가 유력한 사람입니다. 뭐 근데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88년에 이제 판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란의 이슬람 혁명 사상에 반대하는 그런 정치범들이 5천 명이 한꺼번에 처형, 뭐 사형이죠.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주도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서구권에서 뭐 이게 테헤란의 암살자 뭐 이렇게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미국 제재가 언제 나왔냐면 2019년 트럼프 정부 때 예.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미국 제재 명단에 올라온 사람이 국가 뭐 물론 2인자긴 하지만 대통령이 된 굉장히 희귀한 사례고 당연히 미국에선 이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 이런 일이 있고요. 예. 라이시도 핵 협상에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타결까지 거리가 멀어진 건 좀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 하메네이랑 그 라이시는 미국의 제재 해제를 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 예. 우리가 보던 그림이죠. 먼저 그래. 요구한 사람 또 있죠. 우리 좀 약간 북쪽에 가면 그러니까 이러면 미국이 이제 들어줄 수 없는 건데 예. 그리고 또 미사일 프로그램은 협상 대상에 올려놓지 않겠다. 근데 이제 지금 협상에서는 미사일 프로그램까지 건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꼬여 있긴 하지만 경제가 여기서 더 어려워지면 급격한 민심 이반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들도 질질 끌긴 하겠지만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은 있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의해서 유가는 뭐 당분간은 이게 좋은 소식이 안 나오면 또 이렇게 좀 출렁출렁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다. 그러니까 이란이 핵협상을 잘 마무리해서 미국과 원만한 관계가 되면 유가의 안정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뭐 방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지금 러시아가 유가가 좀 오르니까 다음 오펙 플러스 회의 때 좀 증산량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하던데 증산할 뭐, 만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긴 봐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는 증산하고 싶죠, 계속. 당연히 증산하고 싶죠. 그럼 증산하기 싫은 사람은 어디입니까? 나라는 어디입니까? 사실은 없죠. 근데 왜 다들 감산하고 고통 분담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들 많이 계속 팔고 싶은데 그 리더십을 이제 사우디가 발휘를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뭐 지금은 줄이고 있지만 예. 내가 100만 배럴 더 감산할게. 우리 말 좀 듣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지. 예. 사실 뭐
감산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가 전망은 요즘 어떻게 나옵니까? 유가 전망은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제 100불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100달러 얘기까지. 예, 예. 국내 전문가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전망들이 좀 다수인 것 같아요. 지금 한 70불 좀 넘었죠? 72달러 그리고 브렌트는 74달러 이 정도 선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요가 회복되면 이제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이다. 그거를 이제 공급이 얼만큼 계속적으로 이게 담합이 얼마 언제까지 이어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 비트코인 가격 하락 때문에 네. 엔비디아 주가에는 그 자체는 좀 부정적인 것 같다. 네. 엔비디아 얘기를 해 드릴게요. 예. 이제 코인 관련된 얘기보다도 일단은 금요일 날 네. 우리 엔젤장께서 아, 맞아요. 예. 그 데이터 센터의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 네, 네. 그거에 대한 가치가 과소평가돼 있다. 그렇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네네. 예, 이런 얘기까지 주고 왔었어요. 곧 소프트웨어 항목을 별도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 특집 주간이지만 이제 뭐 이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는 안 나오시고 네. 또 엔비디아를 공식으로 커버한 애널리스트가 또 저희 회사에 있으니까 유영호 위원이 물어보고 왔습니다. 저도 좀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근데 유영호 의원은 보고서나 이런 걸로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건데 왜 또 모르고 있냐 이렇게 약간 좀 혼났는데 네. 저도 좀 신선했어요. 이게 예. 엔비디아는요 네. 자기들이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대요. 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단순하게 GPU 칩만 파는 것이 아니고 그 GPU의 명령어를 뭐 CPU에 전달하는 그런 체계가 있을 거고 그거에 예. 대한 언어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 언어까지 얘네가 만들면서 그 개발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가지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더해서 그 AI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도 동시에 판매를 하고 있대요. 그게 AMD와의 차별점이래요. AMD도 GPU를 만들지만 네. AMD는 이제 약간 범용 언어를 통해서 그냥 그 각자 알아서 개발을 하도록 좀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칩을 만들잖아요. 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요. 그래서 네. 엔비디아 이름으로 자율주행 테스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다라고 예. 보면 되는데 예. 일단 그 데이터 센터향 매출을 다시 좀 쪼개보면 클라우드향이 한 40에서 50% 정도 돼요. 예. 이게 클라우드향이라면 이제 우리가 보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9개에서 한 10개 정도 되는 대표 클라우드 회사들한테 나가는 거죠. 거기에 나가는 GPU가. 네. 근데 이게 최근에 한 50%에서 조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엔터프라이즈향, 기업향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40% 전후 이게 이제 거의 클라우드향이랑 비슷해졌다고 하는데요. 자체 서버를 갖추는 모든 기업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최근 이게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 슈퍼컴퓨터향이 한 10% 있다고 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매출이 중요한 매출처는 엔터프라이즈향이에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도사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죠.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만 언어만 받아서 예. 자기들이 커스터마이징해서 자기들이 개발하는 거고요. 근데 일반 기업들은 자기들이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AI가 적용되는 그 소프트웨어랑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엔비디아에 의뢰를 한대요. 그럼 엔비디아가 그걸 짜주는데 적용 사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BMW고요. 그 AI 기반의 가상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엔비디아가 다 만들어줬어요. 어떤 거냐면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옴니버스라는 걸로 구축을 해줬대요. 네. 로봇, AI 그리고 가상현실 등이 혼합된 가상 공장을 만든 건데 뭐 이런 게 들어갔대요. 엔비디아 로봇 전용 플랫폼 이삭, 엔비디아의 뭐 EGX 엣지 컴퓨팅 플랫폼, 엔비디아의 에리얼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됐다고 하는데 예. 실제 공장과 똑같은 모습을 한 가상 공장을 만들고요. 이 AI를 활용해서 인간 근로자의 움직임을 재현한 아바타까지 만들어서 이 공장 가동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최적의 효율적인 생산 전략을 짜게 해준다는 거예요. 공장을 모의로 돌려볼 수 있는 네. 우리나라 모의 투자 프로그램처럼 네, 그거를 아예 완전히 그 아바타까지 해서 모의 공장 가동 프로그램을 네, 만들어준다. 예, 예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적용 사례는 미국의 우편 서비스 USPS인데 우체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여기는 2019년에 엔비디아의 GPU랑 딥 러닝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고성능 서버 도입 계약을 맺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우편 데이터 처리가 10배 빠르고 정확하게 바뀔 것이다 라고 엔비디아가 얘기를 했는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8명에서 10명이 며칠간 하던 우편물 추적 작업을 예. 한두 명이 한두 시간 만에 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서버 네트워크로 2주간 소요되던 컴퓨터 비전 작업이 20분으로 단축이 됐대요.
이런 것들을 엔비디아가 다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엔비디아가 해주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하는 거고, 향후 이런 소프트웨어 매출은 기업 향후로는 계속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이 매출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산업이나 실생활에 이 AI의 활용은 이제 시작되는 거고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야, 이게 그동안 엔비디아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PC를 사면 네. CPU는 인텔이나 AMD가 만들어도 네. 그거 구동시키고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거나 뭐 다른 데서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 엔비디아의 GPU는 그거를 장착한 서버를 돌리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도 엔비디아가 만든다는 네네. 뜻입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활용한 네. 활용한 최종 프로그램까지 그것도 또 엔비디아가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그걸 가장 잘 아니까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GPU를.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미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게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분야를 그냥 가장 쉽게 이해하는 이렇게 보라고 하더라고요. 테슬라가 이제 FSD를 팔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FSD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 향후 구동 모델로 가게 될 텐데 엔비디아도 이런 소프트웨어들 AI를 활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구독 모델로 기업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갈 수가 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주목을 받는가? 예. 일단 사실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2, 3년부터 이미 꽤 진행이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됐던 거고 이게 이제 소수의 이제 유영우 의원 같은 사람들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 최근에 젠슨 황이 무슨 컨퍼런스 같은 데 나와서 이런 소프트웨어 언급 횟수가 굉장히 늘었대요. 예. 그리고 이게 엔터프라이즈형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런 자꾸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매출을 별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예. 어쨌든 이게 갑토키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칩 메이커로만 알고 있던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성장성을 시장에서 좀 인정해주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또 보이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엔비디아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뛰어난 부분이 있었다. 아. 기업용 서버나 클라우드나 결국 같은 개념인데 네. 기업용 서버의 용도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단순하게 정말 그냥 서빙하는 역할 정도만 했으니까 네네. 그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네. 용도가 다양하면 그것까지 해줘야 되겠네요.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얘네가 원하는 거를 구현해주는 거에서 가구 회사가 가구만 파는 거 아니라 네. 인테리어 세팅, 뭐 디자인,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엔비디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지금 뭐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비트코인부터 예.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2018년에 악몽이 있어서 그래요. 예. 2017년에서 18년에 이제 비트코인 랠리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채굴 수요의 향 매출이 전체 25에서 30%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네, 예. 그때는 이제 매출이 좋았는데 그게 랠리가 꺼진 후에 그게 중고 물량으로 풀리면서 네. 이게 발목을 잡아버리니까 게이밍 부분 매출이 3분기 연속 역성장을 한 적이 있어요. 2018년부터 해서. 예. 그러니까 2000년 18년 말에 주가가 280달러에서 세 달 만에 125달러까지 반토막 이상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 737달러니까 깨알 교훈은 위대한 기업도 반토막이 날 때가 있고 또 버티면 또 몇 배가 오르더라. 근데 현재 채굴 전용 칩 매출이 1분기에 얘네가 그 공시한 거는 2.7%예요. 매출 비중이. 않네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GPU가 같이 팔렸고 2분기부터는 GPU를 막았거든요. 다 그 채굴하는 기능을. 예. 예. 2분기는 한 6%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채굴 전용 칩 나가는 게. 네. 그럼 과거 같은 변동성은 당연히 없겠으나 최근에 소매 유통 가격에서 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RTX 3060이 얘네가 이제 출고가가 있으면 소매가가 있잖아요. 예, 정해놓은 예, 그게 한 80만 예. 원 정도 되던 게 240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네. 유통상들이 뻥튀기해서 파는 거죠.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그게 다시 한 80만 원대로 원복을 했대요. 예,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수요가 약간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거에 뭐 만약에 진짜 채굴 돌리던 GPU들이 나오면 예. 또 약간 어느 정도 수요는 잠식 갈 수 있는 거고요. 주가에는 어쨌든 이 가상자산들이 오르는 게 약간은 도움이 되고 지금은 뭐 예. 이 너무 좋은 상황에서 발목을 잡는 건 또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빠지면 그런 것까지는 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질문들 하시는 게 이게 주식 분할하잖아요. 7월 20일 날 분할하는데요. 네. 일단 이거 그러면 뭐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일단 저희 미래세 증권 당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래 정지 없이 19일까지 정상 거래를 하실 수 있고 19일 날 사신 분도 20일 날 분할을 받으실 수 있고 예.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또 20일은 분할한 채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해요.
불편한 거 없다 이거죠? 네네. 예. 그냥 알아서 그냥 다음날 내면 쪼개지고 뭐 체결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결제 예.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뭐 대부분 회사는 이럴 거라고는 하는데 이제 또 회사별로 거래 회사가 있으시면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분할하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내 계좌에 없는 게 예. 왜 이런 거 임자 가르쳐 주냐? 네. 소프트웨어 경쟁력 있는 거 이 가격에 왜? 제가 이게 좀 옛날 에피소드인데 그 알파고 하면서 이게 GPU라는 게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30달러였는데 그때 이거를 막 엄청 부르짖던 업계 후배가 생각이 나네요. 엔비디아? 예, 2016년이죠. 알파고 때 이제 처음으로 GPU라는 게 아. AI에 중요하다라는 게 그때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지경까지 왔네요. 말씀하신 사이에 비트코인은 2만 깨고 내려갔나요? 달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야, 이제 곡소리 나네요 또. 이게 혹시 이쪽에 뭔가 이제 마진 거래 걸려 있는 콜이 걸려 있는 네. 물량들이 좀 있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네. 이게 보면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카나리아 같은 네. 인덱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 깨지면 그게 먼저 깨질 거니까 네, 보면 그렇죠. 보초병 번호번 거랑 비슷하긴 한데 네. 아무튼 신경 쓰이는 지표이긴 합니다. 네. 자, 미래에셋증권의 네. 한 가지만 좀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광고 잠깐만. 아, 중요한 이야기. 아, 고맙습니다. 그 내일 또 저희 그 미래에셋증권 스마트머니 채널에서요. 예. 스마트에놈 세미나를 하는데 아하. 제가 또 공동 MC를 맡게 됐습니다. 오, 같이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원래 하시던 분? 저희 회사 이제 이재원 전문 아나운서 예, 예. 같이 하고요. 주제는? 뭐 이제 미국이랑 홍콩 현지 연결도 하고 그다음에 제 이코노미스트한테 FOMC 이후에 전략도 듣고 또 전략가한테 백신 그 네. 백신 접종 이후에 투자 전략까지 준비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부터 하기 때문에 8시 반까지 예, 내일 혹시... 퇴근길 라이브 끝나고 나서 바로 이거 접속해서 예, 보시면 퇴근길 끝나고 좀 놀러 오시면 네. 예, 저희 뭐 선물도 많이 준비를 했고요. 아, 그래요? 예, 여러분들 그 내일 퇴근길 끝나고 오시면서 입구에서 적기를 찾아주십시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군요. 너무 잘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아, 저희는 장희성 네. 선임 매니저마저 뺏기면 네. 아 여기가 일단 제 네. 레귤러고요. 네. 아무리 저희 친하지만 미래에셋증권과 심각하게 사이를 논의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덕분에 이제 뭐 회사 일까지 잘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눈에 들으면 안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적당히 하고 네. 오십시오. 저희도 많이 놀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